서울의 한 산부인과입니다. 평일 오후인 걸 감안해도 좌석은 대부분 비어있고 대기 인원도 한 명뿐입니다. 옛날에는 당연히 한 둘까지는 낳는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하나만 낳겠다는 사람도 많고요. 확실히 10년 전에 비해서는 엄청 산모의 나이가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.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0년간 결혼하겠다는 청년은 3명 중 1명에 불과했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절반에 달했습니다. 이대로 가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도 저출산 해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먼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. 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자금인 디딤돌,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을 기존 7천만 원에서 연 1억 3천만 원으로,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. 이들을 위한 특별 분양과 공공임대 우선 공급도 생기고 영세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올해보다 30만 원 늘어난 월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 영아기 돌봄 특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겠습니다. 그와 함께 지원 금액도 30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.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알뜰 교통카드가 폐지되고 교통비에 20%를 할인을 해주는 K-패스가 도입됩니다.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은 연간 최대 21만 6천 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은 할인율이 더 커 연간 최대 32만 4천 원의 교통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.